고도 아무래도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공포일은 2016년 1월 7일이었지만, 2018년 얼마 안 됐죠. 진짜 얼마, 아까 그 순환골재보다 훨씬 더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요번에 시행을 하기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요익회사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접근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요. 소규모 영향평가, 사후 영향평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을 조금씩 이제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되는 형편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들을 하고 계신데 이쪽 시공 파트에 계셨던 분들은 내가 옛날 싱콜이라든지 뭐 이런 지하 공동화 현상 나는 거 그것만 이제 생각하지 이런 특별법이 뭐 재정이 있다는 건 대개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분, 그다음에 이거를 접해 보신 분들은 쓰는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쓰신 분은 아주 그냥 점수가 나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적절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오시면 개념이라는 게 목적이죠. 이 목적을 쓰시는 겁니다. 목적을 갖다 쓰시면 되죠. 목적은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하에 굴착을 할 때 안전관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용성. 항상 제가 이제 적용성, 특징, 뭐, 장단점, 특징,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 지하공간에 인허가하는데 이게 특징이죠. 새로운 법이죠, 법. 아, 이런 거 다 어디에 적용하느냐. 지하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승인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규정은 이거다. 이런 거 정도가 하나 만약에 탁가닥 여기 들어가 준다면 아주 우수한 점수가 나오겠죠. 뭐 100점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되면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 조사 방법이나 항목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결론 정도? 뭐, 이런 정도 쓸 수 있겠죠. 자리가 모자라면 이런 것도 하나 쓸 필요. 사실 단답형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중요하지, 쓸 수 있는 항목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쓰시면 괜찮겠죠? 이렇게 해서 쓰십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사성. 저희가 이제 토목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많이들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법 개정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시면 선택하시고 모르시면은 좀 다른 거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선행 제하 공법, 프리 로딩 공법 너무 많이 아시죠? 사전에 제하를 거는 겁니다.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희 그 책에 보면 토질 부분, 이제 토질의 4장이죠. 4장 토질의 202페이지에 보면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선행제와 프리로딩법의 압성도까지 비교해서 이렇게 잘 해놨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단답표 용어 설명으로 나온 거니까 맨날 몇년 조금 말씀드린 개념 하나 적어요. 개념 어떻게 적죠? 흙을 사전에 갖다 얹어서 웨이트를 가해서 침할 시켜 안미를 시켜서 그 전단강도를 증가시킨다. 안미를 하는 거죠. 흙을 그 다음에 전단강도 증가합니다.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전단강도가 좋아진다는 건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안전해진다는 거죠. 안미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다짐은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강의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요것만 정립한 거 여기다 한 줄만 써도 안밀, 공기가 물이 빠져나가는 거, 다짐, 공기가 빠져나 이렇게만 설명해도 굉장히 좋죠. 이게 선행제가 미리 지하를 힘을 준다. 어떻게 뭘 위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안미를 주게 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물이 빠져나가는 대로 표현하지만 저희 공학 엔지니어들은 안미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전단강도를 높인다. 뭐 전단 일반인들 얘기할 때 흙이 딱딱해진다. 이런 용어적인 거니까 이런 개념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요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 같은 거 있으면 쓰시고요. 목적도 개념이랑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런 게 목적을 또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성 아까 말씀대로 특징, 뭐 이런 거를 한두 줄씩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공 관리를 해야겠죠? 프리로딩이니까. 우리가 뭐 얘기는
물을 빼기 위해서 피조메탈을 건다든지 아니면 좀 침합판을 해갖고 계측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단점 같은 건 이제 써주시면 좋고요. 뭐 장단점이라는 게 뭐 특별히 있겠습니까? 빨리 다져져서 우리가 크게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 이건 제일 큰 점이 경제성이죠. 경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단 주변에 흙이 있을 때 주변에 웨이트를 할 수 있는 흙이 있을 때지 흙이 있을 없을 때는 안 되겠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간단히 적어주시면 벌써 제가 쓴 게 다섯 줄이죠. 한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하면 열다섯 줄 나오고 한 서너 개 들어가면 그림도 프리로딩 많이 해보셨죠? 사전에 기존 이 연약층이죠. 연약층 뭐 이렇게 그리시죠. 연약층 그림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연약층 그다음에 피조메타 하나 걸고 침합판 걸고 뭐 이런 거죠. 침합판은 네모난 침합판 걸고 뭐 보통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림이 되죠. 뭐 이렇게 하나 오시면 벌써 한 페이지 뭐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장단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시다 보면 한 페이지 반 충분히 이제 되면 뭐 설명이 충분한 거죠.